이제 그 329페이지에 41번 십보보살 대중들의 덕법과 개송 1. 덕법 부처 정덕 묘광 보살 마하살은 덕 변왕 시방 보살 중에 하여 장엄 도량 해탈문 하니라. 다시 또 정덕 묘광 보살 마하살은 시방의 보살 회중에 두루 가서 도량을 장엄하는 해탈문을 얻었습니다. 보살이 이제 법회가 어떤 열리는 곳마다 두루 가서 갖고 도량을 이제 장엄한다고 그렇게 이제 말했는데, 이것은 아주 참으로 중요한 어떤 그런 것입니다. 도량이라는 어떤 환경을 아름답게 꾸미는 것도 장엄이지만은 우리가 이는 이제 하음 법회를 하기 앞서 가지고 얼마간이라도 어떤 경전을 독송을 한다든지 아니면 연불을 한다든지 어떤 그런 분위기를 이제 조성하는 것도 하나의 장엄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법회를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약 한 30분이라든지 1시간 먼저 법당에 오셔가지고 화엄경 약창계를 큰 소리로 외우면서 법당을 빙글빙글 돌면서 그렇게 하는 것도 그 얼마나 장엄이 여법합니까? 그렇게 하면은 이런 저 공부하는 분위기도 한층 더 이제 올릴 수가 있고, 이제 그런 것이 이렇게 이제 여기서 함경에서 그렇게 말해놨습니다. 이런 거 할 때는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근데 우리는 이제 아직까지는 뭐 여건이 그렇게 하기가 여러분들이 전부 다 멀리서 오시기 때문에 법회 시간 맞춰 오기도 빠듯하다 보니까 이런 것까지는 뭐 바라는 거는 참 어느 무리겠지만은, 그러나 이날 어떤 공부할 때는 될 수 있으면은 이날 공부하는 날만큼은 어떤 그 내가 스케줄을 좀 피아놔 가지고 전부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이 오셔가지고 자리에 앉아가지고 이런 어떤 설법을 듣는 것도 크나큰 장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러고 이제 이런 이제 법회가 이제 또 끝나고 나서 이제 전부 다 전부 다 책보따리 싸가지고 나가기가 바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그것보다도 법회가 끝나고 나서라도 모든 것을 정리 정돈하고 나서 하다못해 약창계라도 한편 이제 독송을 하고 그렇게 하면은 정말로 어떤 공부한 어떤 그런 기분도 느끼고 또 공부한 보람이 좀 더 한층 날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하나의 장엄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이제 법당에 또 들어오실 때마다 보면은 공부하는 날은 화엄경 약창계를 이제 계속 틀어놓잖아요. 이것도 하나의 장엄이에요. 이는 어떤 약창회를 틀어놔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 소리를 듣는 것도 어떤 마음에서 신심이 우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엄을 잘 하는 것 하면은 그 신심이 그만큼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보덕 최승 등 광조 보살 마살은 덕 1년 중에 현무진 성정 강문하여 교화 성숙 부사이 중생계 해탈문하니라. 보덕 최승 등 광조 보살 마하살은 한 생각 중에 거지 없는 정각을 이루는 문을 나타내서 부사이 한 중생 세계를 교화하고 성숙시키는 해탈문을 얻었습니다. 수행자들은 어떤 하나의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시간과 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제 문단에서는 한 생각에 정각을 이루고 나타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중생들을 교화하는 것도 정말로 오랜 세월 노력을 함께 이제 해야만 중생들을
교화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중생 교화하는데 말 한마디 해서 그 중생이 교화가 되는 것이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거는 불가능하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주변에 어떤 그런 분들이 내가 처음 말해가지고 씨알도 안 먹히더라도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자꾸 그런 분들한테 우리 인원 공부하는 데가 있으니까 한번 동참해보자 이러하면은 그분도 언젠가는 한 번쯤은 동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이 동참해가지고 아 내가 생각했을 때는 이런 어떤 것이 아닌데 정말로 동참해 보니까 한 번쯤 와서 들을만 하네. 또 내가 지금까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많은 것이 부족했구나, 많은 것이 모르고 살았구나 하는 것을 느끼면 이제 그런 분들이 같이 이제 나중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는 불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공부도 좋지만은 주변에 어떤 그런 식으로 많은 어떤 그 제가 불자들을 만들어야만 여러분들이 때를 빨리 벗어내는 것입니다. 보광 사자방 보살 마하살은 덕 수섭 보살 복덕하여 장엄 출생 일체 불국토 해탈문 하니라. 보광 사자방 보살 마하살은 보살의 복덕을 닦아서 모든 국토를 장엄하여 나타내는 해탈문을 얻었습니다. 보살이 닦아야 할 복덕을 예급하게 이제 닦으면은 그것이 곧 일체 불국토를 장엄하여 나타나는 것이 됩니다. 우리가 정말로 살아가면서 행을 예급하게 하고 여기서 배운 십바라밀를 항상 염두에 둬서 그렇게 이제 수행을 하고 하면은 그 사람이 얼마나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우려를 보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내 몸에서 좋은 어떤 이제 기운이 나오고 좋은 기운이 나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 사람한테 아주 상스러운 어떤 빛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이렇게 모든 우리 이 혼탁한 지금의 어떤 세상에 하나의 빛이 되고 또 하나의 장엄이 되는 것입니다. 보보연묘광보살마하살은 덕관찰불신통경계하여 무미혹해탈문하니라. 보보연묘광보살마하살은 부처님의 신통 경계를 관찰해서 미혹이 없는 해탈문을 얻었습니다. 부처님의 신통 경계란 미혹이 없고 번뇌가 없고 망상이 없는 어떤 그런 경기를 부처님의 신통 경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 미혹과 번뇌와 망상이 없으면은 바른 정각을 성취한 것입니다. 이것이 곧 우리 신통묘용의 경계인 것입니다. 보음 공덕해당 보살 마하살은 덕어 일중회 도량 중에 시현 일체 불토 장엄 해탈문 하니라. 보음 공덕해당 보살 마하살은 한 중회의 도량 중에서 모든 부처님 국토의 장엄을 나타내 보이는 해탈문을 얻었습니다. 함경의 이제 그 어떤 교리 중에서 중요한 내용은 사사 이제 무해의 이치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의 먼지 속에서도 온 우주가 다 들어있고 또 이와 같이 낱낱의 먼지 속에도 똑같이 온 우주가 들어있는 사사 무해로 온 법계가 어떤 연기적인 이치로 돌아가고 있는 것을 이제 밝혀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한 도량 중에서
일체 불복토 장엄을 다 나타낸다, 나타내 보인다는 어떤 그런 것입니다. 보지 광조 열애 경보살 마하살은 덕 수충 열애하여 관찰 심심 광대 법계장 해탈문 하니라. 보지 광조 열애경 보살 마하살은 열애를 따라서 심히 깊고 광대한 법계장을 관찰하는 해탈문을 얻었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이제 인생의 격을 좀 이제 높이려고 하면은 자신보다 수준이 훨씬 더 위에 있는 사람을 어떤 그 본을 삼아 가지고 그를 닮아가려는 꿈과 계획을 세워서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해야만 내가 어떤 인격도 상승이 되는데, 고만고만한 사람끼리 또 나보다 못한 사람하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어울려 살다 보면은 내가 어떤 그런 쪽의 인격적인 문제에서는 발전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항상 나한테는 롤 모델이 이제 있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을 정말 훌륭한 사람을 모델로 삼아 가지고 나는 어떻게든지 나도 열심히 공부하고 수행해갖고 저는 문을 닮아가야 되겠다 하는 어떤 그런 것을 이제 그 가지고 살아야만 나도 그런 사람과 같이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보살은 열애를 따라서 심히 이제 깊고 광대한 어떤 진리의 세계를 관찰한다라고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끝내는 자신도 열애가 이제 되는 것입니다. 법계장이라는 뜻은 법계의 집에는 무진, 즉 다함이 없음을 포섭하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름을 장이라고 그렇게 하였습니다. 보각 여리성 보살 마살은 덕 친근 성사 일체 불공양장 해탈문 하니라. 보각 여리성 보살 마하살은 모든 부처님을 친근하고 받들어 공양장의 해탈문을 얻었습니다. 일체 부처님을 받들어 이제 섬기는 것에는 공양하고 공경하고 존중하고 찬탄하는 일이 모두 겸하여져 있는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또 청량스님은 부처님이 과거에 처음 수행하실 때에 모든 부처님마다 공양 올리지 않는 이가 없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불하여 어떤 대중도 귀하지 않는 이가 그렇게 없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마치 뭐 100개, 1000개의 하천이 흐르고 흘러가지고 바다로 돌아가는 것과 같다라고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곧 청정 무진 복 위강 보살 마살은 덕 출생 일체 신변하여 광대 가지 해탈문 하니라. 보청정 무진 복 위강 보살 마살은 모든 신통 변화를 나타내어 넓고 크게 가지하는 해탈문을 얻었습니다. 넓고 크게 가지한다는 것은 공간적으로는 모든 어떤 세계의 일체 미진에 충만하고 또 시간적으로 미래가 다 할 때까지 모두가 부처님의 가지의 힘이 있다는 어떤 그런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가지란 말은 가피력을 뜻하는 것입니다. 보보개 화당 보살 마하살은 덕보 입 일체 세간행하여 출생보살 무변행문 해탈문 하니라. 보보개화당 보살 마하살은 온갖 세간의 행에 널리 들어가서 보살의 거지 없는 행문을 내는 해탈문을 얻었습니다.
그 보살이 이제 중생을 교화하기 위해서는 온갖 세계의 세간에 널리 들어가서 중생들이 하는 행동을 다 알아야 한다고 그렇게 씁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상대를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은 그 사람을 알아야만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 것을 먼저 알고 그렇게 접근을 해야만 그 사람을 우리가 제도하는데 쉽게 할 수가 있지. 그 사람이 어떤 성향인 것도 모르고 우리가 접근을 하다 보면은 자칫 잘못하면은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많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살인 중생을 교화하기 위해서는 모든 중생들의 어떤 하는 행을 다 알아야 한다고 그렇게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살의 이제 거지 없는 또 행문이란 중생이 거지 없이 많다 하더라도 끝까지 다 제도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무변 행문을 내는 것이다 라고 이제 말해놨습니다. 또 여기서 이제 청량스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큰 자비가 없어서 중생들의 생사바다에 들어가지 아니하면은 능히 보살 행문을 내지 못한다. 만약에 바다에 들어가지 아니하면은 어찌 그 바다 속에 있는 보배를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이제 말을 했습니다. 우리 이제 바다에는 무수한 어떤 보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류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각종 뭐 광물질 유전이라든지 이런 것도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가 바다에 들어가지 않고는 절대 얻을 수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는 이제 우리가 중생을 구제를 하려고 하면은 중생들이 살고 있는 삶 속으로 들어가야만 그는 중생들을 구제를 할 수 있다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이제 본래의 큰 바다에 들어가지 아니하면은 일체 지혜의 보배를 얻을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청량스님은 말씀해 놨습니다. 보상 최성광 보살 마하살은 덕, 능, 무상, 법계 중에 출현, 일체, 재불, 경계, 해탈문 하니라. 보상, 체, 성광, 보살, 마하살은 능이 형상 없는 법에, 법 계속해서, 형상 없는 법계 속에서, 모든 부처님의 경계를 출현하는 해탈문을, 얻었습니다. 부처님은 정각을 이루시고 중생을 교화하시거나 또 모두가 그 형상이 없는 진리의 세계로부터 일체 경계에 출현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정각을 이루되 이룬 바가 없이 하며 또 중생을 교화하되 중생을 교화한 바가 없다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평생에 나는 한 사람의 중생도 교화하지를 않았다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해 놓으신 것이 이 이제 문단에서 같은 어떤 그런 맥락으로 보면 됩니다. 오늘 이제 공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